네, 봄바람이 산들 불고 있습니다. 무한 동네 작가 김우리현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사교 마을의 오아트 센터를 찾아봤어요. 온 4월 1일부터 또 새 단장 오픈했다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도 아담하고 정말 뭔가 친환경 마을답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오브제 오토바이 옛날식 그리고 와 정말 편해 보인다. 아마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만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우와. 네. 엄청 막 엄청 공간이 커요. 높고 뭔가 이야. 저기 주인장이 계시네. 예.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불쑥 와서 죄송합니다. 예, 박재영 관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 아트 센터 박재영 관장님입니다. 네. 무한 동네 작가 김우련입니다. 오늘은 오 아트 센터 박재영 관장님하고 소담한 이야기 그리고 아트 센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우리현 TV 구독자고요.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네, 그 오아트센터 너무 이게 시골 마을에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공간인데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네, 이것은 1971년도에 71년 네, 네. 개인 양곡 창고예요. 아 그때 새마을 운동 막 할 때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봉룡 이 마을이 봉룡이거든요. 아 봉룡. 네. 그래서 55호라고 하는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창고입니다. 그래서. 아. 오오 아트 센터라고 네. 이름을 했고 네. 마치 작년이 제가 네. 55살을 딱 구감이 딱딱 55라고 하는 게 한글로 말하면 오오 감탄사가 되잖아요. 아, 오오. 그래서 편하게 네. 발음도 네. 좋고 그래서 네. 오오 아트 센터로 네. 이렇게 복합문화관을 네.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 그러니까 어서 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감탄사 오 이 너무 좋네요. 네, 갑자기 예. 아 진짜 막 너무 눈길을 둘 때가 많으니까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볼 게 너무 많아요.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네 가지 그 섹션으로 파티션을 나눴어요. 첫째는 갤러리고요. 그다음 요즘 메이커스 많이 하잖아요. 체험 네. 공간 네. 그리고 아트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고 있는 공간은 아트 스페이스고요. 아. 이렇게 무대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버스킹이라든가 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네. 행복 네. 그런 이제 음악 네. 그리고 이제 스토어라고 해서 지역 특산품을 입점해서 뭐 김이라든가 아, 네. 예를 들어서 네. 또 무한 양파라든가 로컬 푸드 네. 로컬 푸드 이런 거를 네. 이렇게 운영하는 네 가지 섹션으로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 그 또 이렇게 뭐 테라코타라든가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네. 관람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그 컨셉에 따라서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 그래서 원예 치유 특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독성 힐링 특강이라든가. 중독성,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도, 예. 이제 군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많이 예. 그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제가 옛날 방송을 해봤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속성형으로 해서 네. 이렇게 강의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 주민이나 또 목포가 바로 생활권이잖아요. 네. 예, 목포에서도 인근 그리고 무안 그리고 광주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이런 데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게 좀 드라이브 겸 바람 쐬러 나왔다가 또 보고 한적하니까 파킹도 여유롭고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이 마을은 연꽃방주하고 예, 가깝더라고요. 예, 아주 가깝죠. 차로 예. 한 5분 정도 되고요. 예. 걸어갈 수도 예, 있는 거리. 그리고 34가구 정도가 직성촌으로 예. 주로 예. 구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원주민들이 거의 어르신들이고 예.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여기에서 태어나고 예. 물론 이제 어려서 여기서 자라진 않았지만은 예.
이제 다시 귀촌을 해서 부모님 생가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런 마을에 이런 융복한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큰 수익 사업보다는 같이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문화인들의 커뮤니티 장을 만들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참 들판이 굉장히 넓던데요. 네. 예, 생각보다 이거는 이번에 보도 자료인가 봐요. 예, 예. 예. 창의와 융합으로 소통되는 문화 콘텐츠 복합 공간 오아트센터. 예. 사격길 3번 지구의 일로읍. 네. 그리고 여기 이번에 보도 자료가 전국 최초 100% 회원제로 운영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예. 벌써 아직 1년은 안 되셨구나. 예. 오픈하신 지가. 예. 이제 아주 시범 운영을 하다가 이제 4월 1일 정식 오픈. 네. 바로 오늘이네요. 그러니까. 거친 말 아니에요? 네. 진짜입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이거 박재영원 대표님 이러한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예, 제가 이제 프리오픈으로 해서 6개월 정도 작년 10월 말에 오픈을 해서 코로나 위기도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보면 아시다시피 카페를 하지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수익사업적으로. 그래서 6개월 운영해보니 그 친구도 높고 겨울에 난방비도 걱정이 되고 또 사람들이 체험이라고 프로그램이 안 되다 보니까 잠시 머뭇거리다 2분 있으면 돌아보고 사진 한 장 찍고 나가는 그런 모델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고심 끝에 이 마을은 클라우드 펀드 같은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골이라서. 예, 예, 예.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최소한 전기료, 난방비 이렇게 그 큰 건 아니지만은 그 자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운영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0% 한번 롤 모델로 한번 전국에서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연회비 5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원의 이제 특전들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갤러리는 만약에 그 무료로 입장을 하고. 네. 또 저희가 이제 메이커스 같은 거에서 체험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회원의 연회원의 경우 이제 50% 네. 수강료에 50% 할인을 해주고 네. 그리고 또 뭐 그 저희 스토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입점을 우선권을 주어집니다. 네. 왜냐면은 그 물론 온라인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지만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 대상으로 오니까 네. 오는 사람들이 오면 그 수익금을 안 하고 네. 입점해서 본인들이 네. 뭐 한 5 그 로컬 푸드처럼 네. 소소한 것들 입점해서 나누고 네. 그걸 제조 팔아주고 네, 네. 대행으로 이제 네. 이렇게 해서 그 O 커뮤니티라는 게 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공동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여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참여 인력으로 우선권을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는 놀자판이라고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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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참 오오가 아주 절묘한 궁합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반반씩 네. 서로 십시일반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이 진짜 롱런하고 또 한 10년, 20년 그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공간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그럴까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예, 예, 예. 예. 아, 또 김우련 시인 온다고 이러한 환영의 메시지. 이 소소한 하나가 사람을 울컥하고 감동에 이렇게 풍덩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회원제 예, 팻말이 붙어 있고 예, 스토어입니다. 스토어. 예, 네, 여기가 이제 그 입점하는 예, 오프라인으로 네. 오는 네. 손님들 것도 하고 예. 회원들에 한해서는 네. 무료로 이용할 수 예, 있고 이용할 수 약간의 취사 시설 예, 예, 예. 취사 시설 예. 같은 게 돼 있죠. 오, 편하게 쉴 수도 있고, 수 있고. 예, 음악 CD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예. 오세요. 예. 두 분이 예. 한번 앉아 보십시오.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우리 작가 작품인데요. 예, 심장까지 끝에 올라가서
뒤에 손을 잡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우와 네, 저걸 예. 저기가 감춰져 있었구나 예, 작품이었습니다. 예예. 예, 예. 또 여기는 이제 편하게 우리 커뮤니티 하고 예. 예, 회의도 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냥 눈이 즐거운 예. 공간이네요. 네. 예. 오 아트 센터에 이렇게 들어본 느낌이 어떤 느낌이세요? 네. 오오에서 예. 55년생 많이 생겼고. 오오 좋다. 오 네. 보면 볼수록 감탄사가 네, 뭐 상당히 긍정적인 네. 네, 그런 느낌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볼 때는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우리는 이걸 먼저 알면 이 홍보를 잘 하시면 먼저 올 때 우리는 감동할 마음을 갖고 와야 돼요. 이런 데 올 때는 그런 감동이 절로 나와요. 아유 감사합니다. 동행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아트 스페이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 반장님 여기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예, 아트 스페이스 이제 또 두 번째 공간이죠. 예. 여기는 이제 커뮤니티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 문화 콘텐츠 특강이라든가 예. 그 자유롭게 동아리 모임, 동아리 예. 모임이라든가 예. 회원들이 이렇게 예. 동아리 활동할 수 있게 하고요. 네. 이 작품은 우리 전현숙 작가님의 네. 작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작품들을 이렇게 또 전시도 하고요. 예. 이 풍구 같은 경우도 옛날 그 풍구인데 네. 다 색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센스가 이렇게 돋보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렇게 모양을 해놓으니까 카페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네. 카페 하는 목적보다는 네. 같이 마시면서 회원들이 네.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예, 너무, 예, 예. 너무 다 설명해 주시면은 예. 손님들한테 그 신비함이 사라지니까 예, 그렇죠. 살짝 예, 맛보기로만 하겠습니다. 어이, 저거 예. 그림은 누구세요? 예, 제 그림이에요. 오, 아트 보이시죠? 예. 십자가. 그리고 예. 제가 항상 영원히 늙지 않는 핑크팬처럼 살고 우와, 그러네요. 예, 팅커벨이랑 이렇게 네. 같이 있는 아, 그림입니다. 너무 좋다. 예, 예, 예. 옆에 슈퍼맨도 있고. 예, 슈퍼맨도 살찐 슈퍼맨. 여기 다락방도 있어요. 예, 다락방은 이제 창고용으로 쓰는데요. 아, 예, 예. 네. 여기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오고 음악하고 노는 데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시구나. 예, 예, 뭐, 아. 이렇게 한 번씩. 예. 뭐, 아, 이서진. 직접. 이서진 보였고. 오, 힘내 제대로 내시네. 네. 이렇게도 하고. 예, 예, 드럼 같은 경우도 재밌게 치고. 천장이 엄청 높아요. 예, 이 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난방이 굉장히 힘든데 이거를 너무 힘들어요. 이제 올 겨울까지 한번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 이렇게 센스가 뭐 하나를 해놔도 이렇게 이런 아 정말 지금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메이커스라고 써져 있는데 예. 주로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요? 처음 하는 데인데요. 예. 보시면 애들이 와가지고 이런 소품들도 만들고요. 예. 테라코타에서 도자기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인원보다는 조그만 걸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테이블도 테라코타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예. 반영구적인 예. 근데 예. 요즘에는 많이 도자기 흙보다도 예. 새로운 모델이 나와가지고 예. 편하게 한다고 혹시 그래요. 이 딱지도 혹시 테라코타인가요? 아니, 이거는 예, 유화 물감으로 예, 그린 겁니다. 이것도 체험한 건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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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나도 저런 체험해보고 싶다. 우와, 여기 체험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너무 회원들이 좋아요. 회원들이 하면은 이렇게 예. 붙어가지고 하고 주로 네. 예약제로 하니까요. 요건 이제 갤러리 할 때 네. 전시할 때 이제 우리 작가들 테이블 네. 작가의 대화라든가 오. 네, 네. 근데 저 벽이 뭐 중국집 같죠? 중국집 책상 아 이거 중국집 있으면 대박이겠다. 네. 요 벽도 살 뭐 뭔가 느낌이 있어요. 예, 여름 그 파도처럼 물을 예. 형상한 건데요. 예. 그 벽화를 뭐 그린 것보다는 심플하게 해가지고 네. 예, 이렇게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네. 영산강의 물줄기 사교마을이 아. 원래 영산강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모래사자를 써요. 네. 옛날에 요 앞에까지 모래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교자는 무슨 교자예요? 단교자죠. 아, 모래다리 네, 사교. 네, 네. 그리고 사교에 사는 사람들은 네. 다 사교적이에요. 아, 네네네네. 네. 그 느낌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만 준비하잖아요. 네. 오, 이거 뭐 철모가 있어요. 예? 네? 하이... 아, 이건 바깥에 있는 오토바이. 아, 가끔씩 탔을 예, 때. 그 모자, 이렇게. 어, 해서 어울리시네요. 예, 예. 뭐, 그 짜장면 배달할 때 한번 빌려주십시오. 예, 예. 예, 여기는 또 오아트 센터 예, 갤러리. 예, 갤러리. 예, 예. 예, 한번 또 갤러리는. 뭐 농기계 같은 것도 예, 지금은 있고. 기획전이에요. 제가 예. 프리오픈 기간에. 예. 시골 마을에 있었던 그동안 모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소장품들을 네. 이렇게 우선 네. 해놓은 겁니다. 물레인가요? 물레, 예, 예. 물레 돈다. 예. 그, 아. 예, 여기도 한번 우와. 보시면은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부, 여기 오, 뭐 관람, 전시, 공연, 문화예술, 교육, 체험, 뭐 강연, 뭐 모든 물찌개. 네. 아, 저 어깨 되게 아픈데? 이거 입구에 놓는 거는 요즘에 평등. 여러 사람이 평등하게. 저울 같은. 네, 그래서 네. 메인으로 제가 컨셉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약간 평등이 기울어졌죠? 아니요. 평등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50대 50은 진짜 불가능, 오! 일인데. 네. 와. 이게 이제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예, 네,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요. 화란나르당의 천연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어릴 우리 때, 어렸을 때 네. 50, 40 이후는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무슨 말인가? 요즘에 담배가게 이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화란 네.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네. 못 맞히더라고 젊은 애들은. 화란이 네덜란드 네. 암스테르담이고요. 아. 나르당이 제약회사 이름이에요. 거기서 칠성사이다 원액 우리 종근당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화란나르당의 천연향 네. 옛날에 검 선전하는 거면 네. 어때? 주시 네. 후레시 화이트 민트 그죠? 근데 이거 주레시 근데 이걸 갖다가 네. 페인트 그 바닥으로 쓰고 버려져 놓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우리 주자고 여기다 보관하는 게 낫겠다. 우리한테는 예, 예. 7080한테는 추억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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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보시면 네. 이거는 87년에 네. 지금은 사라진 명산역의 열차 시간표예요. 명산역? 예, 옛날에 명산역? 명산역 명산역이 어디예요? 지금 없어졌죠. 어디 예. 구간이에요? 일로하고 몽탄역하고 사이. 아, 예. 예, 그래서 이 시간표 그리고 이게 이제 고구마를 써는 슬라이드 기계예요.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요. 고구마를 썰어서 네. 뭐 하게요? 말려가지고 옛날에 아 고구마 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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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대로 놔둔 거고. 전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이거 감아서 닦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야 풀. 그 아까 그 물레에서 실 나오면. 실 나온 풀로. 이거 저기 이렇게 풀 묻혀서 이거 갖고. 예, 네, 이걸로 풀을 왜 묻혀요? 실에다가 묻혀가지고. 실이 없는 거라고. 아, 근데 이거 그렇죠. 감아서 닦는 것도 비슷해. 아, 비슷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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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떡매네, 떡매. 떡매. 예. 이것도 그대로 네. 마을에서 쓰던 거 이렇게 아, 등잔도 있고 네 꾸미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싱 이거 네. 옛날에 참 고급이었죠. 이것도 우리 직원이 이제 네. 브라더 미싱이고 브라더 브라더 기증해 준 거예요. 네. 여기 컴퓨터 좀 보세요. 아이고. 이거는 하이텍. 제일 처음에 우리가 네. 집에서 무선 전화기랑 해가지고 했었고요. 여기 또 아이고 네. 이거 진짜 삐삐 전에 그 모토롤라 네. 그 카퍼 네, 참나 네. 그리고 여기 진짜 여기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있는데 네. 채널 맞추고 이거 소쿠리 뭐 네 이거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마을에 똥찌개인데 헛간에 버려져 있는 건데 네. 내가 이렇게 모으고 있으니까 주로 다 버려진 거를 갖다 동네 할아버지께서 여기다 기증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아... 근데 그냥 주기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만들어 가지고 새 걸로 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여기 그... 지팡이도 있는데 저도 네, 혹시... 이거는 이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나무가 명나무 그래 명자 들어가 맞아. 예예. 예, 근데 명아주? 맹아주? 농아주인가? 농아주. 예. 예. 지팡이.
예, 명화주지파이 예, 예. 그거예요, 그거예요, 맞아. 가볍습니다. 예. 예. 가볍고 튼튼하고. 가만히 있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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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예. 이렇게 보면 여기 홍두깨도 있다. 예. 예. 보시고 이건 이제 모세의 기적의 지팡이라고 제가. 와. 뱀이 이렇게 사악한 물이. 진짜네. 그죠? 예. 예. 이런 지팡이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네. 돼지 잡으면은 근수 깔고 했었잖아요. 어. 요거 그냥 네. 뭐 이렇게 깨끗하게 뭐 칠하고 있고. 이런 거보다도 네. 그냥 이렇게 놔둔 거예요. 뭐 학교 풍금이야 뭐 하는 아, 거고. 아, 나 이거 기억나요. 이게 저기 논 매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걸음 섞어주는 애들이 뭐 투구인지 알고 뭐 이렇게 그러는데 걸음 같은 게 비료 있잖아요. 아, 예, 예, 예. 사이로 이렇게 예. 하라고 아.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아, 이게 그거구나, 풍구와 색깔 칠했던. 예, 이게 예. 한 100년 된 거예요. 그거. 100년. 예,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옛날 분들. 양도 조절할 수 있고. 그게 그죠? 어떻게 하면 양이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량? 예, 바람량이고, 아니, 들어가는 양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화마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것도 마을의 당숙님이 주신 건데. 불타든. 예. 집이 다 타면 불타는 흔적이 있죠. 그러네. 이런 색도 칠하지만 그대로 이렇게 보관하고 오히려 그 상태가. 예. 그리고 홀태, 아, 옛날에. 우리 도롱태라고 했어. 도롱도롱 예. 한다고. 위험하니까 예. 애들 돌아가 예. 막 만지고 예. 싶으니까 묶어놓은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좀 최신식이죠. 이제 새끼 꼬기 해가지고 아~ 이제 기계 모터로 기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새끼를 남 한 가만히 짤 때 이거 예, 서너 가만히 짰겠다. 예, 예. 예. 이런 것도 제가 안 버리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마을 지도예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봐보세요. 어르신들이 이 번지 수가 없으니까 도로명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누구누구 사는데 아, 이런 것 자체를 번호, 어. 잘 그린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근데 이것도 이거 자루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도 마을에 하나가 유적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하고 4월 15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사진 작가 이거 화로도 있어 여기 이건 제가 어렸을 때 어. 우리 직접 쓰던 거 제가 쓰는 겁니다. 아, 직접. 에. 여기에 에. 숯불 같은 거 있으면 옛날 멸치 북덕불 먹고, 고구마 좀 올려 먹고 그리고 저녁에 켜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위에 딱 하면 불이 싹 올라오고 그래서 참 좋고 가래떡 말린 거 부어 먹으면 진짜 그렇죠. 맛있었는데 에. 딱 요 부분에 놓으면 돼. 그렇죠. 추도 있고 다리미도 있네. 예, 이거 다리미. 이렇게 해가지고 에. 다리미, 숯돌 뭐 이렇게 에. 이거는 소 염을 주는 것들. 에.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오강이에요. 제가 쓰던 오강. 마루에다가 놔뒀잖아요. 맞아요. 방에다가 안 놔두고 마루에다 놔두고.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에. 부엌 전개에 손잡이하고 문 있잖아요. 아 맞다. 옛날에 이거 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에.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이 고재인데. 그죠? 이건 이제 연장통. 네. 이거 떡살 씻는 거. 정말 소중한 공간, 지금 이제 추억에 맷돌도 있고, 예. 향기를 듬뿍 느끼는 시간, 잠깐이지만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 이제 또 어머님이 했던 화초장. 아, 어머님? 어머님이 시집 오셨을 때. 예. 와.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어? 70년 뭐 이렇게 됐죠. 이 나무도 이제 나 뿌리 공예 하신 분이 규정해 주신 거고. 여기 근데 수갑이 왜 있어요? 아, 이제 들어가면은 수갑 들어온다고. 여긴 제한구역입니다. 제한구역. 여긴 제 오피스텔, 오피스거든요. 아, 보시면. 네, 거기는 괜찮겠습니다. 어? 아니요. 예. 거기까지는. 여기 들어가면은 예. 수갑 채운다. 네, 여기는 예. 오호아트 센터 이렇게 잠시 둘러봤는데요. 5분? 예. 50분이 아니라 단 5분만 투자해도 이 뭔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뭐 계속 전시와 체험 그리고 갤러리 그리고 스토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나는 길에 들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교마을에 여기는 무안에서도 가깝고 일로에서도 가깝고 광주에서는 좀 멀지만은 목포에서는 진짜 지척지간에 있습니다. 사교마을에 있는 오아트센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는 동네 작가 김우련이었습니다.
장날은 무조건 기다려진다. 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지만 왠지 장날은 기다려진다. 어린 시절 추억 때문일까? 5.1장은 왜 사람을 끄는 힘이 있을까? 장날하면 엄마가 생각난다. 아버지는 왜 생각이 안 날까? 옛날에는 경제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었을 텐데 오늘은 장날이다. 매월 1일과 6일 2월 첫 번째 장날 난 엄마의 품을 그리며 장으로 향한다. 장 속에는 삶이 있다. 가판에 쪼그리고 앉아 생선을 파는 노인들의 손과 이마의 주름을 보면 자꾸 나에게 엄마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언젠부턴가 나는 장날이 좋고 또 기다려진다. 장에 가면 그동안 못 본 것들에 눈에 들어온다. 모두가 웃는 모습이다. 사람과 사람의 안부를 모르면서 웃는다. 소통이 바로 장에서 시작된다. 세상이 보인다. 패션이 보인다. 사계절이 보인다. 사랑이 보인다. 엄마가 보인다. 할머니가 보인다. 장 속에는 걷기만 하여도 내 모습이 보인다. 장날은 왜 장날일까? 장날이 있는 시골에 산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 사교 박재용.